573쪽 단활 한번 보시죠. 단활 비는 길야며 비는 보야니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단활 비는 길야며 차삼자는 의연무니라 비는 보야니 하이순종야라 비 길야는 비자는 길지도야니 물상침비 내 길도야라 비 보야는 서피지의니 비자는 상친보야람 하순종야는 해쾌소이위 비야라 오이양거 존이하야 하순종이친보지하리 소이위 비야람 자는 이 괴체로 석괴명의람 원서원영정부구는 이 강중야옴 추원서 결상비지도하야 득원영정이후에 가이무구님 소비원영정은 여오이시야라 이양강거중정하야 진비도지 선자연이 이양강당 조위는 위군덕원야옴 거중특정은 능영이정야람 괴사엔 본 범언 비도하고 탄에 언원 영정자는 구이 강처 중정이시야람 불령방내는 상하응야옴 인지생의 불능보기 안녕하야 당차 내구부비하나니 민불능차보구로 대군이 군영하고 군불능독립구로 보민이비야니니 불령이 내 비자는 상하성야람 이성인지 공언지하면 고치성 구천하지 비하야 이 안민야옴 이 후왕지 사언지하면 불고 하민지 부즉 위망치의랍 고로 상하지지 필사능야람 재괴 언지하면 상하 군음이에 비어오하고 오비 기중하니 내 상하응야람 후부흉은 기도의 궁야람
충필상비 이후에 능수기생이니 천지지간에 미요불상친비 능수자야라 약상종지지 불질 약상종지지 불지리 후즉 불릉성비님 수푸나 역흉의라 무소친비하야 군구리치흉은 궁지도야람 여기 괴체로서 괴사라 강중은 위오요 상하는 위오음이람 상할지성유수의 비니 선망이 이하야 건반국하고 진체후하니라 부물상친비 무간제 악여수제지상하님 소이비비야람 선왕이 관피지상하야 이건 반국친체후하니 건립만국은 소위 비민야옴 친무제후는 소위 비천하야람 지상유수하니 수피여지하야 불용유간니님 건국진후는 역선왕 소이피여천하이 무간자야람 다니는 인내피야요 자취 아왕피니라 이 단전을 잘 읽으면 주역의 절반 이상을 읽어낼 수 있다고 했지요. 단활 비는 길야며 비는 보야니 하순종야라. 단적으로 말해서 빗개는 길한 개다 이거예요. 왜? 저 위에 그 지수사 군사사자의 괴 다음에 빗괴가 있거든요. 사는 군사를 끌고 전쟁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전쟁 후에 이제 빗괴가 연결되는데 빗괴는 서로 친비하니까 서로 아까 전쟁을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등지고 갈라져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지만 이 비는 서로 손뼉을 마주치듯이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입장이니까 그 자체가 길안도다 이거죠. 그리고 비는 보야니 비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그런 개니 하순종야라 아랫 사람들이 위 사람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비길야는 비는 길하다라는 그 말은 비자는 길지도야니 비라는 것은 길안도야. 물상 친비 물체가 여기 물자는 인물 동물 모든 것들을 사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상 친비 사람들이 서로 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은 내 길도야라. 그것이 곧 길안도다야. 비보야는 비보라는 말은 석비지의니 빗개의 의를 해석한 말이에요. 비라는 것은 견줄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비자로 많이 씁니다. 비자는 비라는 것은 상친보야라. 서로 친하게 돕는다는 뜻이다.
하 순종냐는 아랫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그 말은 해, 괴, 소, 이위, 비하라. 이 괴가, 빅괴가 이 비가 디는 까닭을 해석한 말이다. 근데 빅괴의 중심축은 구오효예요. 오효가 오가 이양거 종이야야 양으로서 종이에 거하고 있어. 임금 자리에 딱 차지하고 군하 순종이 친도지 아니. 많은 아랫사람들이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말은 이게 그 위에 수지비니까 밑에 괴가 직괴잖아요. 직괴 자체가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푸는 거예요. 순종이 친도니 친하게 도와준다는 뜻이니 소이위비하라. 그 자체가 바로 비가 되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차는 이 괴체로 석괴명이라. 지금 말한 요 부분은 괴체로서 괴의 명칭을 풀이한 말이다. 괴의 명칭과 의리를 풀은 말이다. 원서, 원영정, 무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 강중야오. 강중으로 써하기 때문이다. 즉, 구호효가 양이면서 강하고 또 중도를 가기 때문에 이 원서, 원영정, 무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추, 원서, 결, 상비지 도와야 원서를 미루어서 처음 점괘를 뽑은 것을 미루어서 상비지 도를 결정해서 즉, 원영정 이후에 크게 착하고 오래도록 유지하며 곧게 나가는 도를 얻은 다음에 가히 무군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소위 원영정은 여오시아라. 이른바 원영정에 해당되는 것은 구호효가 거기에 해당되더라 해야죠. 이 양강 거 중정하야, 그러니 그 구호효는 양강으로서 중정의 위치에 있어서 진 비도지 선자야니 비도를 잘 다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양강 당 준이는 양강으로서 준이의 그 해당되는 것은 위 군덕 원자로 군주의 덕이 으뜸이 되는 거고 군주의 덕이 그걸 갖췄다는 거고 거중득정은 중도 중앙에 거하면서 정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능영이 정자라 오래도록 곧게 나갈 수 있다는 거다. 괴사엔 본 범원 비도하고 이 괴사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비도에 대한 것을 범범하게 이야기를 했고 단사에서 여기 단사에서는 원영정자는 구호 이 강처 중정이시하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구호효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령 박내는 상하 음냐오. 불령 박내라는 말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호응하는 것을 말하고, 불령할 때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인지생의 불능복이 안녕하여 사람들이 살아감에 그 안녕을 보존할 수 없어서 그때 마침 방차 내구 피부하나니 그때서야 바야흐로 와서 구하러 오고 피부
그 붙어서 도와주게 되나니 민불능 자복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군이 군영하고 임금을 이고서 편안함을 구하고 군불능 독립구로 임금은 또 홀로 설수 없기 때문에 보민 이위 아니니 백성들을 보호해서 편안하다고 여기게 되니 백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함을 갖게 되니 불령이 내비자는 편안치 못한 상태에서 와서 서로 도와주는 불령 방대라는 말이죠. 그것은 상하 상나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응한다는 말이다. 이 성인지 공언하면 언지하면 이것을 성인의 경지로 풀어본다면 그 말이야. 성인의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을 썼던 그 자리로 말을 할것 같으면 고 지성구 천하지비하야 이 안민야 진실로 지극한 정성으로 천하 사람들을 친부하기를 구해서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던 그런 자리가 되겠고, 이 후왕지 사언지하면, 후대 왕이라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사사로운 마음을 썼던 그 자리를 가지고 말하면, 불구함인지 부책, 위망지이다. 그 아래 백성들이 친비할 수 있는 것을 구해주지 못하면, 즉 친부할 수 있도록 챙겨주지 못하게 되면 위망지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지기도 했고 망하게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던 자리다. 고로 상하지지,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이거지요. 상하지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뜻이 필상나라, 반드시 서로 호응이 있어야 된다. 제꾀 언제하면 궤에 있어서 말을 할것 같으면 상하 구름이 위와 아래에 있는 위는 상효, 그 다음에 아래는 4321. 그렇죠? 그 상하 구름이 피어 오하고 그 구호효에 친비를 하고 오 비기중하니 또 구호효가 그 기타 여러 그 군음들과 친비하게 되니 네 상하응나라 그게 바로 상하가 응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후부흉은 기도궁나라 뒤에 하게 되면 남자라 하더라도 흉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충필 상비 이후에 능수기생이니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서로 친비한 다음에 그 생활을 이룰 수가 있으니 천지지간에 미요 불상 친비 능수자라 서로 친비하지 않고서도 능히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이거죠. 약 상종지지 만약에 서로 추종하는 그런 뜻이 불지리 빠를질자예요. 빠르지 않고서 후즉 뒤에 느릿느릿 하게 된다면 불능성빈이 그 친비하는 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니 수분화 역흉이라 비록 그때 아무리 강성한 남자가 온다 하더라도 또한 흉하게 될 것이다. 무소 친비하야 친비할 바가 없어져서 곤구리 치흉은 궁지도야라 곤란하고 굽혀서 흉을 이루게 되는 것은 궁색한 도가 되더라 역이 괴체로 섭 괴사라 이 말은 괴체를 가지고서 괴사를 풀이한 말이다 강중은 구체적으로 구호효를 말하고 상하는 위오음이다. 구호효를 제외한 다섯 음을 상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이제 상을 보시면 상활 지상 유수 빈이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빛이래요. 사실은 이게 오행의 원리를 갖고 봐도 토 위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땅 위에 바로 물이 있는 것처럼 친한 게 없는 거죠. 거기는 공간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선왕이 이하야 선대 왕들이 이용해서 여기 선대왕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천자가 됐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건만국하고 많은 나라들을 세우고 칭제후하니라. 제후들과 친하게 지냈느니라. 부물 상친비 무관제 막여수제 지상 아니. 무릇 물체들 중에서 서로 친히 견주어서 친하게 서로 붙어서 도와주면서 무관제 간극이 없는 것은 막여수제 지상 아니. 물이 땅 위에 있는 것 그거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소 이위 비하라. 그것이 비가 티는 소위가 되더라. 선왕이 관 비지상하야 선대 임금이 비의 상을 관찰해서 이건 만국 친제후하니 건국 만국 즉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건립 만국은 만국을 건립하는 것은 소위 비민이라고.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살 거니까 그게 바로 백성들과 친비하는 이유가 되고, 친무제후는 이 임금이 친히 제후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소위 비천하야라. 천자가 제후들을 잘 어루만져 주면 제후들은 또그 밑에 있는 경대후들을 어루만져 줄 거고. 그 밑에 사람들을 다 어루만져 줄 거니까 그게 바로 천하 사람들을 친비하는 방법이 되더라 이거죠. 지상 유수하니 땅 위에 물이 있으니 수비어 지하야. 물이 땅에 비하여서 아주 딱 붙어서 불용 유관하니 간극을 두는 것을 용납치 않으니 건국 친후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역선왕 소위 비여 천하의 무관자야라. 이 또한 선왕이 천하 사람들과 친비하면서 간극을 없앴던 이유가 되더라 해가지고. 단의는, 즉, 단전의 의는 인내 비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친비하려고 오는 것을 오는 입장에서 풀이를 했고 여기 상전에서는 차라는 건 상전이죠. 이것은 취 아왕빈이라.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과 친비하려는 그런 의를 취하는 거다 이거죠. 단전은 거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라는 군음이 구효와 친비하려는 것을 들어서 말했고. 상전에서는 선왕이 이하야 건만국 친제후였으니까 여기는 구호효가 그지요? 구호효가 다른 음효들을 신비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풀이했다는 거예요.